릴레스님, 저도 안 돼서 끙끙대고 있네요. 네, 좀 여유 가지시길. 예. 같이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 연말쯤에 또 변화가 있을지, 뭐, 예, 내년에 변화가 있을지. 그래도 이게 맞는 방향이라면은 꾸준히 가보시길 바래요. 너무 결과를, 예, 투입보다, 네, 결과를 너무 바라시는 것도, 이렇게 내가 또 얼마나 했나, 얼마나 제대로 했나,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니까. 릴레스님이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, 여러 원인에 의해서 또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켜보시게요.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겁니다. 그 전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그렇네. 태산도 뭐한줌 흙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거잖아요. 그 쌓을 때는 미미해 보이죠. 그렇지만은 그게 또 커지면은 이제 눈앞에 확인할 때 내가 온몸으로, 아, 이런 게 스윙의 변화라는 거구나. 이렇게 내가 양식적으로 변해가고, 몸의 차크라가 각성이 되고, 그에 또그 연계되어 있는 감각들이 개발되고, 이런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서서히 서서히 되는 거지, 서두른 마음은 좋지는 않아요. 근데 도반님들이 누가 저 이런 변화 있는데 할 때마다 질투할 건 아니잖아요. 약간 부럽다, 이것도 한두 번이죠. 근데 그보다 내가 지금 오늘 쌓아야 될한줌 흙을 쌓았나, 보탰나, 오늘 걸어야 될 한 걸음을 뗐나,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. 예, 마음 관리상 정신 건강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롭다. 예. 왜 나는 좀, 남들은 변화한다는데 왜 나는 좀더 될까,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죠. 사람인데 다 드는 건 알겠습니다. 저도 들고요, 그런 마음이. 한때 들었고, 다. 그렇지만은 묵묵히 하루하루 쌓아가는 게 가장 최선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여러분,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까? 예.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참고 기다리고, 또한 수를 또 놓고, 이렇게. 예,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뤄낸 결과물들이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겠죠. 예. 공부도요, 초등학교, 뭐 중학교 한 과정 마치면서 쌓아왔던 것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하게 된, 예, 그런 전문 지식을 갖게 한그 원동력이 됐겠죠. 원인이 됐겠죠.